Hi. Hi.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식사 안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구나. 그러면은 저랑 브이앱 하면서 식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하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소통해 봅시다. 예. 얼굴 보고 싶어요. 네, 저는 먹었어요. 아까 와우 이즈 백. 오늘은 오빠 무슨 일 했어요? 오늘 네, 스케줄이 있었어가지고 뭐 먹었어요? 김치 제육볶음 먹었어요. 아까 새가 짱 예뻤는데. 하하하. 저녁은 먹었습니다.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 따위 걸리지 않습니다. 네. 뭔가 울려. 사실 노래를 틀고 있어가지고, 아델 노래를 지금 틀고 있어서. 여러분, 하이. 호호호호호, 예. 얼굴 보고 싶다는 소리 질러! 사실 보이스 올리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싶다고 하니까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뭐야, 되는 거잖아. 예, 사실 준비는 해놨어요. 사실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일단은 킬게요. 사실 준비는 해놨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이거 이제 제 핸드폰에 오랜만에 제가 그 뒤에 붙이는 걸 뭐죠? 뭐라고 하죠? 그 틱톡? 그 있잖아요. 핸드폰 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쓰는 거. 그거를 샀는데, 이제 또 이거 핸드폰 이제 거치대 삼각대에 꽂으려고 하면은 그 뒤에를 빼야 돼요. 그래서 아 그립톡? 예, 그립톡.
그래서 그 그립톡을 이게 이 곰돌이가 뚱뚱하니까 그 거치대에다가 꽂으려고 딱 했는데 이게 안 꽂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잠깐 빼야 되겠다 하고 딱 뺐는데 그냥 인형 됐어요. 그립톡에서 그냥 인형으로 오늘 붙였는데 오늘 바로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면은 이 곰돌이 하나쯤이야. 다시 또 하나 사면 되죠. 근데 귀엽지 않아요? 짱 귀여워요, 이거. 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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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또그 쇼핑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혹시 매킨토시 아세요? 매킨토시? 애플이 예전에 맥북이나 뭐 맥을 만들기 전에 매킨토시라고. 아시는 분? 저 15살이라 몰라요. 15살 아니신 것 같은데. 잠시만, 제가 그러면 딱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딱.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딱 치면 바로 나와요. 요거, 매킨토시. 이거예요, 이거. 맥. 애플. 1977년에 처음 출시된 애플. 애플이 처음 출시한 컴퓨터죠. 개인용 컴퓨터. 네. 이걸로 붐을 일으켰나? 아이폰으로, 아니, 아이팟으로 붐을 일으켰나? 아무튼. 이때, 스티브 잡스님이 와가지고, 굉장한, 아니요, 1997년도 말고, 1977년도. 근데 이게 그 매킨토시 그 애플워치 충전 거치대라고 좀 신기해요. 이게 아 이게 지금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꽂으면 매킨토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충전기 여기 뒤에다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톡 꽂으면 충전되면서 빵 매킨토시 예 그쵸 신기하죠 와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또 나오지 이런 거 요즘에 막 귀엽고 막 약간 유니크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요즘에 보다가 사는데 너무 잘 나와요, 요즘에. 매킨토시야, 완전. 그쵸. 짠. 그래서 어제 이 곰돌이랑 매킨토시 같이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왔어요. 곰돌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이렇게 돼. 텔레비전에 곰돌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곰돌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고 예 성공은 했지만 그립톡이 떨어져서
그냥 톡이 됐다는 거. 사진만 귀여워서 그냥 이거 집에 그냥 약간 인테리어로 놔둬도 귀여울 것 같아요. 사실 그립톡은 저랑 좀잘안 어울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편리성을 위해서 한번 사보긴 했는데 약간 그립감은 좋긴 한데 핸드폰에 넣을 때나 뭐할때좀 약간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케이스도 잘안 쓰고 그냥 본연 그대로 갖고 다니는데 아, 잘 깨지더라고요. 그립톡 없으면 불편해. 아, 불편할 수도 있구나. 저는 오히려 그막 주머니 같은데 막 이런 데 넣으면은 그게 더 불편하던데 이게 막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고 뺄때 약간 호주머니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호주머니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쫙 빼면 되는데 이게 그립톡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넓혀준 다음에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막그 재봉돼 있는 그런 부분에 걸려서 안 빠져요. 나 전기 나가는데 오빠 보려고 데이트킹? 전기 나갔어요? 이렇게 전기가 나 추워서 전기 나갔나? 아 저번 전에 한 며칠 3일 전인가? 그때 세탁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빨래 했어요. 전 처음이에요 이렇게. 뭐 수도가 얼고 이런 거를 처음 느껴봤어요. 왜? 진짜 아니 세탁기 돌렸는데 중간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한몇 시간 지났는데도 근데 수도가 언거 같아요. 진짜 전 처음이에요 이게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정말 뭐 수도가 얼었다, 추위, 한파 막 이런 거를 항상 뉴스나 주변에서 막 그런 걸로 막 피해가 있었다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걸잘못 느꼈었는데 이 조그만 것도 이렇게 뭔가 힘들고 한데 정말 더큰 뭔가 오면은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 시애틀에 잘안 보이는데 넘어갔다. 지금 아델 되게 초이스 분이 선물해 주신 RP인데 정말 좋은 곡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이거 안 써주고 잘못 짚었어. 여기 있어. 아마 이 노래가 제 생각에는 He Want To Go. 아 이게 근데 이게 다 좋은데 몇번 트랙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좀 단점이에요. 제가 찬이도 턴테이블로 노래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턴테이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찾고 막 그랬었는데 확실히 턴테이블의 장점은 정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한 가지를 꼽자면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이렇게 BGM으로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듣고는 있지만, 사실 LP랑 턴테이블의 장점은 한 가지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 약간 뭐 디지털로 나온 음원들이나 이런 거는 그냥 껴놓고 다른 일을 항상 하잖아요. 뭔가를 이어폰을 끼고 뭐 일을 한다거나 뭐 자기 전에 노래 듣는다거나 아니 뭐 뭔가를 많이 할수 있는데, 이 LP는 트는 순간 또 그거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듣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어폰으로 껴가지고 여기 라인 단자에 껴서 헤드폰으로 이렇게 들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지, 음질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있다고는 하니까 한번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서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음악을 이렇게 요즘은 스트리밍을 할수 있고 접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LP 같은 경우는, 예전 노래 같은 경우는 찾기도 힘들고, 하나 찾으려면은 정말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뭔가, 물론 디지털도 너무 좋지만, 음원도 오히려 더 좋고, 하지만 이 LP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스트리밍이라니 갑자기 마음이 또 그래서 조금 더 옛날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게 더 그렇지만, 예전에는 스트리밍이 아니라 그 이제 음원을 다운받아서 아이팟 클래식이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난뭐 MPC에 넣어가지고 다녔잖아요. 예전에는 약간 그런 하나하나를 디깅하면서 찾았던 약간 그 옛날 그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그때가 약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음악 한다고 딱 했을 때, 물론 그 전에 뭐 아이리버, 이앱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제 음악을 제대로 시작한다 했을 때 저는 아이팟 클래식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그게 제일 용이 많았던 게 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일 좋은 거를 샀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음악을 듣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무조건 난 저걸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진짜 음악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때 당시엔 저희는 그랬어요. 뭐 다른 동네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에서는 무조건 아이팟 클래식 딱 들으면서 딱다 음악 넣어놓고, 너 무슨 음악 듣니 요즘에? 하면은, 아 이거 공유해주면 안 되는데 아 하면서 조금씩 막 서로 음악 교류하고 막 약간 그런 게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다른 애들한테 말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라. 너만 알고 있는 아티스트야. 약간 이런 거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저도 막더 좋은 노래 찾으려고 진짜 많이 찾고, 진짜 그리고 그 아이팟 클래식 소리가 너무 좋아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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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 근데 이제
아이팟 터치가 나오면서 이 클래식이 점점 이제 쓰는 사람들이 사라졌죠. 아이팟 터치 정말 대단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신문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팟 터치 나오기 전에 뭐 MP4 나오고 약간 이래서, 오 약간 오뭐 영화도 볼수 있고 막오 좋네 막 이랬었는데, 이제 아이팟 터치로 뭔가를 다운받을 수 있고 뭐 앱스토어 막 생기고, 약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음악하는 몇년 동안은 나는 아이팟 클래식이지 하면서 클래식을 계속, 그 클래식의 그 멋을 계속 그냥 지켜왔는데, 저도 결국 아이팟으로, 아이팟 터치로 넘어가고 아이폰으로 넘어가고 아이폰으로 계속 넘어갔어요. 하지만 요즘은 좀 아이팟 클래식이 조금, 약간 아이팟 클래식이 다시 보고 싶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예전에 정말 하나 음악 하나하나 막돈 주면서 다운 받아가면서, 아 약간 뭐라 해야지, 내 재산 같은 느낌인데, 요즘은 재산이 아니라 그냥 뭐 손쉽게 다 들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안 듣고 그냥 약간 진짜 BGM처럼 듣게 되는 게큰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너 요즘에 듣는 노래 있어? 하고 물어보면은 저는 사실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조금 기억이 잘안 난다고 해야 되나? 어, 나 요즘에 그 아티스트 들어. 이게 잘안 나와요. 예전에는 너 좋아하는 아티스트 뭐 즐겨 듣는 노래 있어? 하면은 바로 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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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오 막다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지금 BGM 끝났어요? 잠시. 그리고 이거 여러분 혹시 이거 그거 아세요? 이 처음부터 듣고 싶은데, 이 약간 그 이게 이렇게 돌면서 중간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첫 부분을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거의 한 중간이나 뭐 3분의 2나 뭐 브릿지부터 막 들을 때가 대부분 많아서, 이 방법 아시는 분? 써봐서 모르시고 뭔지 알지? 유찬이한테 물어봐. 유찬이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약간 저랑 비슷한 약간 초보자인 것 같아서. 세윤이는 아침형 인간인가요? 아니면은 뭐 저녁형 인간인가요? 저는 예전에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요즘이나 뭐 최근 1년, 아 2년 전까지. 근데 1년 전부터는 약간 저녁형인 것 같아요. 약간 잠을 잘못 자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잠도 못 자고 잠도 잘안 오고, 그리고 잠을 많이 자지도 못하고.
그런 게 조금 심해져서 네 저녁형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새벽형이라 해야 되나? 강제로 이렇게 사는 게 강제로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LP 있으니까 LP를 많이 LP가 많긴 한데 아직 제가 다 그 언박싱을 못했어요. 존 레논님의 LP도 있고 이게 1971년 땐가 나온 그 앨범인 것 같거든요. 이매진 아직 다 못 들었어요. 비틀즈님의 앨범도 있고 이게 누구지? 이게 잘 모르겠다. 정모 어? 샤오이 와 이거 약간 화보 같다. 화보 같아. 틀지 넘버 원 와 진짜 빈티지하고 마룬5도 있고 브루스 노마스 앨범도 있고 정말 뭔가 많네요. 에이비비에이 오케이 치키치키치키치키 ABBA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비닐도 안 뜯어가지고 잠시 전에 비닐을 뜯어서 이제 새 상품입니다. 새 상품 오케이 뮤직 체인지 약간 이게 시대가 언제지? 우와 보면은 요즘 나오는 이제 CD 뭐 앨범이랑 많이 다르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게 엄청 두꺼워요. 생각보다 저는 얇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두껍더라고요. 이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노래가 허니 허니? 허니 허니 이건가? 아, 각도를 잘 맞춰야 돼요.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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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스 이름 뭐라고?
진짜 곰돌이 같네. 에? 곰돌이? 하하하하. 곰돌이 좋은 거죠? 하하하. 저는 음악을 들으면은 몸을 뭐 그냥 밤에 둘 수 없어요. 음악이 너무 그 약간 내적 바운스에 약간 둠칫둠칫하게 만드는 그런 뭔가가 있어가지고. 귀엽다는 뜻이어서 감사합니다. 아이 러브 유 큐트. 와우 오빠 마이 허니 허니. 고마워요. 허니 허니 미미니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옛날 노래는 약간 마지막 끝내는 게 끝맺음이 아니라 약간 그 약간 루프 되는 그 있잖아. 만약 허니 허니 네네네네네 허니 허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페이드아웃 되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노래가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중간에 끝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애들, 아, 어제 멤버들이랑 이제 보컬 연습 하면서 막 이문세 선배님 옛사랑 그 노래를 같이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어제 V앱 애들 이야기했다? 그거 들려도 돼요? 이문세 선배님의 옛사랑? 대신 이거 블루투스로 켜야 돼. 블루투스 가자. Let's go.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 핸드폰. 연결 끊고 다시 찾아봐. 다시 찾아. 다시 찾아보세요. 이게 깜빡깜빡깜빡 하면은 탁 눌러주면 아 연결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요즘. 그냥 척하면 척이야. 요즘은 똑똑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걸로 틀어도 LP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감성은 아니겠지만 옛사랑. 아,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초반에 20살 초반이랑 뭐 19, 18, 17살 때
많이 치긴 했죠. 근데 약간 너무 이제 댄스 음악을 하고 아이돌을 하고 난 뒤로부터는 거의 많이 한몇 년을 이제 못했으니까 많이 아는 것도 까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새해 제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하나를 다시 조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타 아니면은 피아노. 근데 기타는 좀 피아노보다는 못 치지만 약간 장소 제약받지 않고 좀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디서든 이제 기타를 칠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피아노는 지금 뭐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좀뭐 어느 정도를 칠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좀 장소에 대한 제약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두 개를 다 하고 싶지만 약간 그건 제 욕심 같고, 아무래도 그것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인데, 자, 이쯤에서 동훈이의 새해 추천곡. 이런 뭐랄지 어쿠스틱한 라이브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앞에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저 에이스 무대를 실제로 앞에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저 약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스트 송이었습니다. 마지막 공원. 제가 약간 그 작곡할 때 그런 거 있어요. 약간 가사 쓸 때나 이럴 때, 아니 가사는 아니고 멜로디를 쓸때 그냥 가사 아무거나 그냥 넣어가지고 하거든요. 진짜 뭐글 책에 있는 글을 그냥 그대로 하면서 막 만약에 들린다면이 만약에 있다. 미안한데도 넌내 편이 되어줄래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 와 글이 하나 있다. 하나만 더 해주면 돼. 이제 나는 하니까 메인 보컬이는 아닌 건 은하나니까. 네 너에게 헤헤헤헤헤 헬로 에이 베비 귀여워. 약간 이렇게 그냥 했다가 딱 이렇게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이제 가사를 요런 느낌으로 써보자 하면서 만들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노래를 만들 때 느낌이 오지 않으면 안 씁니다. 안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 못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멤버들 뭐 세훈아, 준이가 특히 그랬어. 준이 다른 친구들 거는 바로 막 해주면은 쓴 적도 많은데, 준이 거가 하나가 준이가 하나를 들려주는데 도저히 안 나오겠는 거예요, 그 가사가.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아못 쓰겠어 라는 말을 못 하겠고, 알았어 조금만 시간 줘봐, 응, 금방 써줄게 해놓고 일주일 기다려도 아무 말안 하고, 2주일 기다려도 아무 말안 하고, 이따 이제 3주 때쯤 이제 형 들어봤어? 언제 써줄 거야? 막 이러면 들어봤는데 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볼게 하고 또 다시 2주 2주도 넘기고 딱 2, 3주 됐어. 형안 들어봤지? 써줘. 이러면 아 알았어 들어봤는데 좋더라. 일단은 벌스가 오 이러고 또 2주 넘깁니다. 그럼 또 2, 3주 뒤에 이제
결국 자기가 씁니다. 슈닉이 자기가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곡은 다 써, 이번에 그 클로버도 그렇고 준익이가 주는 곡이 너무 다 좋아요. 근데 그때 들려준 곡이 정말 안 나오는 약간 느낌이었어요. 들었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약간 너무 또 진부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약간 좀또 누구나 쓸것 같은 그런 멜로디에 누구나 쓸것 같은 가사로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항상 멤버들이 부탁하면은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준이한테 말했어요. 아, 이곡안될것 같아. 왜냐면 제가 또 써가지고 준이 곡을 그 좋은 명곡을 망칠 수 없으니까 그냥 썼다가는. 그쵸?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이도 그 곡을 쓰기 위해서 뭐 10분이 걸렸을 수도 있고 몇날 며칠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 곡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력한 게 너무 보이니까 제가 이곡못쓸것 같은데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대충 쓰는 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계속 들어보긴 했는데 약간 피해를 줄것 같아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재밌는 브이앱 저랑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도라 너도 인사해. 우리 돌이에요. 곰 돌이. 아무튼 오늘 함께 해서 고마워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하트도 눌러주시고 이 재생 버튼 뭐죠? 이게 보신 조회수인가? 18,951.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트도 10, 100, 100만, 1,000, 900, 100만, 1,000, 에? 110만, 119만, 5,564. 숫자를 못 읽지? 바본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100만 천 뭐야 진짜 바쁜가 봐.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브이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웃을 수 있고 행복했으면은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덕분에 부엉이처럼 늦게 자지 않고 일찍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푹 자고 내일 좋은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알았죠? 화이팅! 내일도 추우니까 저는 약간 아침 추울 때 꿀팁이 있어요. 자꾸 말을 하게 되네.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 너무 추우니까 이제 가기 전에 저녁에 옷을 먼저 챙겨놓고 바닥에 놔둬요. 그러면은 이게 이 바닥 온도 때문에 엄청 따뜻해지거든요. 이제 나갈 때 바로 입자마자 바로 슉 나가면은 오케이. Okay.
keep going. 그렇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마워요 조이스. 전 이만 가볼게요. 자꾸 막 귀엽다 큐트하다 막 이러시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안녕. 안녕. 갈게요. 사랑합니다. 오, 자꾸 핸드폰 떨어지는 거야. 오, 정말. 왜 이렇게 떨어지지, 진짜? 진동이 어디 뭐 지진이 일어나나? 가고 있습니다. 안녕.